제주 연안 바다 수온이 30도까지 올라서 양식장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발 저염부수까지 제주 서부 해역에서 관측돼 제주도가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전복이나 소라 폐사 우려까지 더해지며 마을 어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도를 웃돌며 뜨거워진 바다에 비상이 걸린 양식장. 수온을 낮추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인근 양식장에선 폐사 피해가 속출하며 마음을 졸이는 상황. 여기다 저염분수까지 유입되자 걱정이 배가 되고 있습니다. 아, 저염수분 오면은 어떻게든 광합병 피해 보죠. 뭐 먹이닭이 떨어지든가 얘네들이 특히나 고수온이 오다 보니까 어떤 산소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먹이량도 떨어져서 어떤 피해로 옵니다. 어촌계도 비상입니다. 안 그래도 마을 어장이 황폐화되며 해녀들의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저염분수는 전복과 소라 폐사의 직격탄이기 때문입니다. 저염분수까지 고수온까지 이렇게 해서 점점 살 길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에 따르면 제주 남서부 앞바다에서 어제 저염분수가 올 들어 처음으로 관측됐습니다. 확인된 염분 농도는 대정음 영랑리 앞바다에서 25.75 PSU, 한경명 용강리 앞바다 25.33 PSU로 기준치인 26 PSU를 밑돌았습니다. 저염분수는 서부 해역을 우회하며 동쪽으로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저염분수 유입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체계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시 수협과 함께 마을 어장의 저염분수 유입 현황과 수상생물 생육 상태 등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수온 피해에 저염분수까지 몰려오며 어민들의 걱정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